근데 우리 저 SBS 스포츠의 그 디지털 팀을 정말 정조현 TV와 라떼에 이끄는 거 맞습니까? 아유 그렇죠. 아 진짜요? 아. 난 몰라 그런 거. 뭐, 아시는 거 아니에요? 댓글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아예 몰라. 어, 저는 가끔 알고 있어요. 주간 배구를 정철 TV가 다 먹을 사이였고 정철 TV가 라떼맨 있잖아. 아니 정철 TV가 주식. 저는 약간 그 디저트 정도. 에이 또 겸손하셔가지고. 아니 그냥 좀 진짜입니다. 네. 저는 사실은 뭐 이제 PD 작가분들이 딱 이렇게 메뉴도 방향도 잘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간 거지. 저는 솔직히 한 게 별로 없어요.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. 그런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 이정철 위원님이 감독님 시절에는 명장이기도 한데 또 사실 또 호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호불호가 좀 있었잖아요. 제가 호불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호불호가 있는 캐스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그건 어느 사람이나 다 있어. 아, 나 이래서 좋아. 그냥 네. 그냥 싫은 거야. 아. 그냥 네. 이재영이가 싫은 거야. 그냥 싫은 거야. 그냥 이정철이 싫은 거야. 말만 이제 오늘 이제 우승을 GS가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사실 우승할 때 캐스터가 좀 밋밋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어제 밤을 새서 주옥과 같이 지금 해놨거든요. 역시 재영 아나운서. 아,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이게 얼마만큼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종이가 이건데요. 이 안에 감독과 19명의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. 근데 이제 우리가 생방송에 그걸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생방에서 다 못 읽는다면 우리 또 마음이 편한 디지털 팀에서 이걸 한번 다음번 자막 처리와 함께 제 음성을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울 거란 생각으로 한번 끊지 말고 쫙 한번 봐주세요. 이거 설마 막 제 말 빨리 돌려서 막 삐리삐리 이렇게 가지 말고 캡틴 이소영, 강팀장 강소희, 신의 한수 한수진, 캡틴 이소영, 강팀장 강소희, 도라이몽 안혜진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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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재밌는 사실 뭐가 있냐면 사실은 트래블인 듯 아닌 듯 인 듯 아닌 듯한 트래블의 감독님이 이분이시거든요.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. 네. 어떤 순서죠? 이게 이제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2020 컵 때 네. 정규리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에 이제 챔프전할 때 2021년도니까 네.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네. 기업은행이 창단해가지고 네. 2012-13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, 네. 챔프전 우승, 네.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컵 대회 우승.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갔어요. 제가 볼 때. 네. 그리고 디지털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퍼치나 매치나 어퍼치나 매치나 솔직히 이정철 해설위원님이 원조다 트래블에 본방송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. 그쵸. 안녕하세요 캡틴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엄마 오시나? 근데? 아 원조 제일 안 좋아요. 아 저번에 엄마 잡혔는데 딱 카메라에 근데 엄마 살쪄갖고 근데 눈매가 똑같던데? 똑같아요? 응. 컨디션 어때요? 아, 이거 밝아. 팀 분위기 밝아. 아, 네, 네. 우리 한수희 선수 맞죠?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. 맞지 않아? 맞지 않나? 맞죠, 아, 예. 네. 아니요, 민트보스. 민트보스? 그런가 봐요. 어떤 페이지 지어주셨어요. 너무 좋다. 잡았어요. 잘하고 있는데요, 뭐. 아, 특별한 뭐 할 말은 없다. 네, 지금 할 말 없지. 아, 그렇구나. 아, 근데 그 부상 때 마음도 안 좋았을 텐데, 마음고생도 했을 텐데. 그래도 약간 부상 당했을 때 팀 성적이 안 좋으면 더 약간 마음이 쓰이고 그럴 텐데, 잘하고 있어서 그냥 좀 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민트보스인가봐요. 아, 민트보스 오늘 잘하게 잘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팀분이 너무 좋아. 모두가 금유리 같아. 금유리가. 좋은 말이에요? 좋은 말이 좋은 말. 칭찬. 칭찬인가? 여기서, 여기 이 멤버 중에서 최다 우승이네. 예스. 아, 그런가? 오늘 똑같은데, 우리는? 오늘도 웁니까? 오늘 우승하면 웁니까? 눈물 납니까? 네? 아, 글쎄요. 한유미 해설 위원과 인터뷰할 때보다 더 많이 웁니까? 더 웁니까? 네. 덜 울지 않을까요? 어? 실망인데? 왜? 우리랑 할 때 더 많이 울어야지. 아. 우리랑 할 때. 집 짜야 되나? 아, 뭐 이 에너지. 이 에너지. 이 에너지. 언니의 덕에 제가. 이 에너지. 하지만 오늘 에너지 뿜뿜 하나요? 민지는 아마 이거 할 거야. 그 이거 있어. 자연스럽게 있어. 멋있네. 그럼. 언니도 이렇게 하자.
네. 화이팅. 하나 둘 셋. 화이팅. 와. 좋아. 화이팅. 어. 카메라가 붙나요 선배님한테? 어. 개인 카메라예요. 아니 그냥 얻어가. 다 열심히 찍고 김세환 안 와서 꼭 찍어야 된다며. 아 저요? 안녕하세요. 지금 솔직히 흥국 생명 선수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흥국을 좀 어쩔 수 없이 못 찍고 일로 왔다는 거. 아 흥국 생명 찍고 저한테 오시고 그래도 되겠네. 오늘 뭐 그래도 되긴 되죠. 네. 욕은 내가 안 먹으니까. 아 그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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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? 할 수 있다. 아, 오늘 나랑 오랜만에 나는데 어때요? 아 저는 일단 오는 길에 살짝 길을 헤맸어요. 어. 그 정도로 좀 오랜만에 왔고 정신이 일단 없는데 그동안 챔피언 결정전까지 만나신 기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. 제가 덩달아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아까 사전 인터뷰 때도 말을 무슨 걸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우승 확정을 짓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쵸? 솔직히 준비할 때 되게 긴장돼. 부담되는 게 사실 부담 너무 돼. 솔직한 얘기로. 그러니까 내가 막 이 팀의 엄청난 큰 잔치에 엄청난 큰 역사의 순간에 내가 누가 되지는 않을까. 그리고 또 약간 질문을 좀 잘해서 어떻게 하면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눈물 질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. 요걸 쓸 때 상대가 울까 저걸 쓸 때 울까 그런 느낌. 나 이제 유난스럽지 않지만 되게 중요해. 의미는 있게. 근데 유난스러우면 또 없어 보이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. 우리 늘 고민하잖아. 네. 너무 또 오버하면 아 제가 약간 오버하면 욕 바가지로 먹고 너무 안 하면 또 바가지로 먹고. 아 어떡하란 얘기야. 그냥 싫은 거야. 그냥 네. 이재영이가 싫은 거야. 딱 끝! 딱 우승! 감독님이야 혹은 선수야 딱 왔어.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요? 자, 어떤 겁니까? 선배님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? 저도 껴주세요. 열심히 하세요. 그러니까 저 데리고 다닐 때는 여기 올 때 점심을 짜장면 사주 짜장면 되거든요. 네. 김세현 아나운서 오면은 뭐 탕수육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? 유린기 갑니다. 유린기 갈 때 한번 불러주세요. 아, 네. 네, 바로 달려오세요. 네. 아무튼 이따가 준비되고 잘 하시고 화이팅! 스포츠 화이팅! 유린기 화이팅! 유린기 시원! 씹어대요 화이팅! 화이팅!